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부터 일부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1,000원의 아침밥상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맛과 영양을 고루 담아낸 식단이 학생들을 아침 식사 자리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고익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전 8시 목포대학교의 학생 식당.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배식 30분 전부터 생겨난 대기 행렬은 광주와 목포에서 통학버스가 도착하면 절정에 달합니다. 맛집을 연상시키는 이 같은 광경은 1,000원의 아침밥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라난 부호하고 또 국비 그리고 우리 학교의 기부금, 발전기금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1년 내내 사실 방학 중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양한 식단이 제공되면서 학생 식당은 하루 평균 4, 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채워주는 1,000원의 아침밥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MZ세대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통학하는 친구들도 여기 와서 먹을 만큼 맛이 괜찮고 매일 5일 동안 먹어도 5,000원밖에 안 되니까 다들 많이 모아서 먹는 것 같습니다. 인근에 있는 초당대학교는 조금 다른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밥과 음료, 간식 등 가벼운 식단을 마련해 오전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캠퍼스 어디서나 아침 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을 실시하고 난 후로부터는 강의실에 가져가서 밥을 끼니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내 식당에서도 자유롭게 먹고 강의실에서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대학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1,000원의 아침밥. 착한 가격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고 쌀 소비 문화 진작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다음 달 16일 예정된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최봉희 후보가 선거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선거 개소식에는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해 최봉희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봉희 후보는 경제 전문가로 1조 4천억 원의 양수발전소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이 돌아오는 곡성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광주 전남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저녁부터 광주 전남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이며 밤사이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안 0.5m에서 1m, 남해안 1m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가을 한복판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도의 매력을 알리는 진도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는 행사는 물론 전통 문화예술 공연으로 수도권 시민들의 주말 나들이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문화예술과 풍류의 고장, 진도의 전통 북과 장구를 체험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신나게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흥이 올라옵니다. 덩덩 쿵떡쿵 소리가 나니까 우리 민속 중에 기초적인 소리가 잘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진도의 특산물인 전복과 김, 홍주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맛을 보고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물건 가져오니까 모든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판매하는 저희들도 참 즐겁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도의 매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속예술단의 국악 공연과 진도 출신 가수 등의 공연도 열려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하고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볼거리 많은 행사에 참여하니 가족들 모두 신이 나고 좋습니다. 진도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관광 정보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등을 설명하고 귀농 귀촌 상담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행사인데 이 앞으로 내년에도 하고 계속 발전시켜서 좀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요일인 내일까지 서울 청계광장 일원에서 열리며
수도권 시민들에게 남도의 멋과 매력을 알릴 예정입니다. 진도 돌아주세요. KBC 이영길입니다.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30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주거가 부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길거리에서 18살 B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영장 실질심사 출석 과정에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인 운전자와 도피 조력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치어 두 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 30대 A씨와 그의 도피 행각을 도운 B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에 후미를 들이받아 두 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나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ACC의 대표적인 융복합 예술축제 ACT 페스티벌이 올해도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시청각을 황홀하게 만드는 퍼포먼스와 AR 홀로그램 전시 등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작품들이 연달아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찰랑이는 수면 위로 스며드는 색색의 염료와 반짝이는 색소. 자유롭게 섞이고 퍼져가는 액체와 물결의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 그리고 즉흥적으로 울려 퍼지는 일렉트로닉 음악 속에서 관객들은 황홀과 몽환의 경계로 빠져듭니다. 이 화려한 퍼포먼스는 ACT 페스티벌 오디오 비주얼 콘서트에서 일본 아티스트 팀이 선보인 작품입니다. So I want to adjust my color and pigment conditions. How much strong colors? How blah blah blah. Order made for the audience. 홀로렌즈 고글과 헤드셋을 착용하고 70년 전 미국 남부의 15살 흑인 소녀가 되어보는 AR 홀로그램 전시도 눈길을 끕니다. 이 전시는 칸 국제영화제 AR 몰입형 영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누아르로 인종차별이 팽배하던 시대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So we had to go through many different technologies. We invented some own technologies for streaming some contents on those goggles. We also use some volumetric capture technology. 현실과 초현실, 과학과 형이상학, 동서양 철학을 탐구하며 SF 요소와 결합해 인간 본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한 리알 리잘디 감독의 영화도 상영 중입니다. 9년 만에 ACC를 다시 찾은 사운드아트의 세계적 거장 류지 이케다의 공연 역시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미래를 보는 다양한 시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ACT 페스티벌은 ACC 극장과 복합 스튜디오 등에서 내일까지 이어지며 가을을 예술의 향연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진행 중인 중앙공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분양계약자를 상대로 현장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 진척도와 현장 안전조치, 향후 조성될 아파트 조경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분양계약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출신의 동요 작사가인 목일신 선생을 기리고 어린이들에게 동요의 매력과 가치를 전하는 제11회 목일신 전국 동요제가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고흥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4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동요제에 모두 112개의 팀이 참여해 20개 팀이 2차 예선을 통과했고 오늘 고흥문화회관에서 본선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이어져온 목일신 동요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3년간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연 고발 대회에서는 피해자의 유족 5명이 나와 일제히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사연과 피해 사례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발 대회는 피해 유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 특위가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특위 보고서에서 두 번의 국회의원과 30여 년의 정당 활동 경험이 있어 중앙부처 각 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기업 운영 경험이 없고 도시개발 등 전문성과 경력이 부족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